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학동 총회가 2017년도 강도 사고 시부터 범죄 경력 증명서와 신경정신과 정신감정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고시부 서기 이영만 목사는 최근 일부 목사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범죄 이면엔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병력이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사역위원회를 없애고 6개 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6개 본부는 다음 세대, 미래전략, 종교개혁 500주년, 기독교 미디어 등입니다. 이상대 대표회장은 기존 사역위원회 체제를 슬림화하면서 실무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65세에서 9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교육교재 은빛세대 날아오르다를 출간했습니다. 교재는 이미지 중심인 A형과 글 중심인 B형으로 구분 제작됐으며 노년기 건강관리, 효율적인 소통방법, 국내 노인복지 정책 등에 대한 실버 신문학도 포함돼 있습니다. CCM 가수 송정미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팝 음악 등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